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20도를 웃돌며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종일 서늘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경주의 기온은 15.1도로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따뜻한 겉옷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낮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진이 21도, 경주와 영덕이 22도, 포항이 23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0도, 독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남부해상에서 3m로 남부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금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울진과 영덕을 시작으로 토요일이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린 뒤 일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동춘 시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대구 경북 출신으로는 사상 처음이죠. 국민의힘에서도 TK 출신 두 명의 후보가 본 경선에 합류했는데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처음으로 TK 출신 여야 대선 주자가 경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종 과반을 득표하며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안동이 고향인 이 지사는 TK 출신 첫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동지들이 계셔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남과 전북, 경남으로만 구성돼 왔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후보 캠프 측은 민주당의 전통적 약세 지역인 TK 표심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태어난 곳이고 또 이번에 대구 경북 방문할 때 어느 지역보다도 더 뜨거운 지지와 사랑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선에서 다른 지역을 넘어서는 지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선 본선에서 TK 출신 여야 주자 간 경쟁이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본경선에 합류해 약진하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 중한 명이 윤석열, 원희룡 후보를 누르고 대선 후보가 된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다음 달 5일 결정됩니다. 실제 지역 출신 주자들의 맞대결로 좁혀진다면 여야 간 차별화된 TK 맞춤형 공약 개발이 TK 표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사실을 알고도 수년 동안 국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한전과 한수원 등 발전 자회사들이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관장들은 수억 원대 연봉과 성과금을 챙겼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한수원이 월성원전 삼중수소 누출 사실을 수년 동안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이미 수년 전부터 원전 정기검사 보고서를 통해 방사성 물질 누출 사실을 수차례나 적시했는데 한수원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정기검사 보고서에 외부 유출이라고 나와 있고 바다로도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원전 정기 검사 보고서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하자 터무니없는 답변이라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정기 보고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원안위가 우리한테 통보해 준 적이 없고요. 정기 검사 보고서가 제가 그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사업자가 보고받은 적이 정기 검사 보고서를 없습니다. 모릅니까? 네? 정기 검사가 뭡니까 도대체? 1년 반 만에 해당 원전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검사해서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게 정기 검사 보고서입니다. 한전과 한수원 등 발전 자회사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습니다. 구작은 의원은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이들 발전 자회사의 인건비가 6천억 원이나 증가했고 기관장들은 수억 원대의 연봉과 성과급을 챙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전사들 지금 평균 연봉도 9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전과 발전사들 기관장들이 2억이 넘는 연봉, 1억이 넘는 성과급을 챙겼습니다. 또 김정호 의원은 원자력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량이 지난해 300억 톤이 넘어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 가운데 0.01%만 재활용하고 있다며 바다로 버려지는 원전 온배수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적 조건이 좀 미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강훈식 의원은 원전 마피아 근절을 위해서는 원전 공공기관들이 수의 계약 비율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포항과 울릉도를 3시간에 달릴 수 있는 2500톤급 쾌속 여객선이 2023년 9월쯤 취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릉군은 지난해 6월 공모를 거쳐 대저 건설과 울릉항로 대형 여객선 신조 및 운항 실시 협약을 체결했고 해당 회사는 지난 7일 호주 오스탈 조선소와 여객선 건조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새 여객선은 길이 80m, 폭 21m로 승객 910명과 화물 25톤에서 30톤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으며 운항 최대 파고는 4.2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대전에서 열린 제56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경북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16개, 동메달 11개로 전국 1위를 달성했으며 특히 경주 신라공업고등학교는 우수 육성기관 금탑에 선정됐습니다. 지역에서는 신라공업고 정승준 학생이 자동차 정비, 같은 학교 김동현 학생이 판금 철골 구조물, 흥해공고 정원우 학생이 냉동기술 부문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고 장덕준 씨가 밤샘 근무를 하고 집에 돌아와 숨진 지 1년이 됐습니다. 유족과 과로사 대책위는 쿠팡 측이 아직도 과로사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12일 아침 7시, 27살 장덕준 씨가 집안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날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경북 칠곡군에 있는 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일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장 씨는 숨지기 전까지 16개월 동안 일주일에 5일, 많을 때는 6일을 이렇게 일했습니다. 얼마나 그리 힘들겠으면 결정하느니가 그 탄탄한 내가 그리고 1년 몇 개월 동안에 몸무게가 10kg 빠져버리고 과로사를 의심한 유족들에게 쿠팡 측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지 넉 달 만에야 장 씨는 업무상 재해 산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은 한 주에 6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고 장덕준 씨의 사망 일주기를 맞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측이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과로사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현장에선 노동자를 쥐어짜는 환경에서 고인의 친구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노동자들은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쓰다 버릴 수 있으니 사람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오늘 살아야 하기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노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족과 과로사 대책위는 국회가 나서서 야간 노동을 제한하거나 야간 물류센터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식으로 쿠팡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한정과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퇴직자들이 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지난 5년간 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들 3개 업체 퇴직자 21명이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 등으로 다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수원 퇴직자 15명과 한국전력기술 퇴직자 3명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회사나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한전과 자회사 간 취업시장을 형성해 품앗이 하듯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노조는 어제부터 이틀간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코리아 와이드 포항 노조는 포항시가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회사는 버스 기사들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8월부터 9차례에 걸쳐 회사 측이 임금 교섭을 했지만 결렬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주변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해질 무렵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익숙한 듯 작은 돌 위에 배설물을 남기고 떠납니다. 잠시 뒤 다른 수달이 뒤를 따릅니다. 멸종위기종 1급이기도 한 수달이 촬영된 곳은 수성구 연호동과 이천동 일대 저수지입니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주민이 설치한 카메라에 11번 찍혔고 수달 배설물도 수시로 발견됐습니다. LH가 조성 중인 연호 공공주택지구와 바로 맞붙어 있는 곳들입니다. 전문가는 저수지를 둘러싼 연호지구 일대가 수달의 주 서식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달들이 그 주변에 있다는 것은 얘들 생활 반경이 8km 정도 전후되기 때문에 이죠. 2km 정도는 충분히 얘들이 서식지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죠. 얘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대로 개발이 진행되면 특히 로드킬이 우려돼서 생태 통로 같은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멸종 위기종인 황구렁이와 새매, 참매 등도 연호지구 주변에서 포착됐습니다. 수달과 마찬가지로 LH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서식지가 아니라거나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LH가 주변에 살고 있는 법정보호종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번식이 확인된 참매라든가 그리고 새매, 뭐 붉은배 새매, 특히 이제 그 밤에 야행성 조류인 소쩍새는 있고 솔봉이는 없다고 했었는데 와보니까 솔봉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가. LH 측은 연호지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환경부와 협의까지 완료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착공 뒤 분기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수달 등의 서식이 확인되면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정부의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해온 영덕군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덕군은 원전 건설에 동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특별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지원금 회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로 건설이 무산된 영덕 천지 원전의 특별지원금 380억 원과 이자 29억 원을 반납하라고 영덕군에 통보했습니다. 독도 인근 해역에 일본 해경이 매년 80차례 이상 출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 해경은 독도 인근에 2018년 84차례, 2019년 100차례, 2020년 83차례 출연했고 올해는 8월 말까지 57차례 출연했습니다. 어 의원은 일본 해경이 독도 해양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해양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조현병에 걸린 딸을 돌보던 중 외손녀 양육 문제를 걱정해 딸을 살해한 7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살인과 사체 은닉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의 병세가 악화되자 1년여간의 논의 끝에 지난 4월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종일 서늘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경주의 기온은 15.1도로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따뜻한 겉옷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낮까지 동풍의 영향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울진이 21도, 경주와 영덕이 22도, 포항이 23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1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0도, 독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남부해상에서 3m로 남부해상을 중심으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금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울진과 영덕을 시작으로 토요일이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린 뒤 일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